지금 명함을 그 손님들 명함 아직 없으시죠? 네. 네. 명함을 하나 만드세요. 그러면 명함은 이제 저는 뭐라 만드는 데는 학부모님들이 3월 1일에 보내드렸더니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얼굴 때문에 좋아하신 게 아니고 대접, 대접받았다. 손님이 대접을 대접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게 아니고요. 그 전에 뭐 명함을 그전에 본인과 명함을 지금 나눠줬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종이쪽지 한 장에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면 그 방문 갖고 싶다고 하지 뭐. 그래서 저희 차량에 이제 옆에가 군대에 있어서 가서 얼마나 못하는 마음으로 제 차는 얼마 지난다고 하는 게 3분짜리 2만원 카드라고 만드셔야죠. 그리고 또 사장님들은 아직 프리랜서 시장입니다. 그죠? 프리랜서는 명함 제가 프리랜서에 이제 관심 안 드는 26년째 저쪽에 있고 앞으로 대학으로 옮길까 대학에 자리가 어디 쉽게 나겠습니까? 시간만 갈 텐데요. 그죠? 시간만 한 가지 명함. 이거 애들 명함입니다. 애들 명호소대 이런 거로 명문 명함입니다.